하도급 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주요 개정 내용은 3개입니다. 벌점제도 개선 내용의 포인트는 2개입니다.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모범업체 선정제도 등 관련 인센티브가 적어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. 이에 원사업자가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50%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. 기존 벌점 경감 사유 중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은 교육 이수, 표창, 전자입찰 비율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. 그리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 대금, 직접지급 관련 경감 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하였습니다. 조정협의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 현행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과기간도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. 이에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경과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적용 면제 대상 확대 포인트는 2개입니다.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,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적용 면제 기준을 1.5배 상향했습니다.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에 개정안에는 관계 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조치 내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 업체가 보다 쉽게 피해를 배상받고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